안녕하세요. 오늘도 절벽 도라지 10뿌리 올립니다. 도라지 크기 비교를 위해서 용천병을 옆에 놔뒀습니다. 61호 병 1.5리터 병하고 36호 2리터 병 그리고 2.5리터 둘레가 좀 넓은 용천병입니다. 도라지를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도라지 4뿌리는 작품 담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담금주를 담그시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그런 도라지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라지 6뿌리는 바위 틈에서 도라지 채취하다가 잔뿌리가 조금씩 끊어진 도라지들인데, 맨 위에 있는 요 도라지는 사이즈를 보시면 다른 도라지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아주 대물 도라지였는데, 제가 로프 메고 내려가서 바위 절벽 틈에서 끄집어내다가 틈이 좁아서 도라지를 다 끄집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도라지를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싹대 크기를 보시면 젓가락 굵기의 2배입니다. 지금 도라지 수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인데도 도라지 싹대 굵기가 2cm는 안 되더라도 1.5cm 정도는 그 정도 굵기는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도라지를 큰 술병 한 곳에 담궈 놓고 조금씩 약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한테 전화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작품 담금주용 도라지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작년과 다르게 도라지 끊어져도 집에서 약주로 담궈서 드신다는 분들도 많고 그냥 생으로 드신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올린 영상 보시고 도라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또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진 않으니까 제가 도라지 채취해서 영상 올리면 영상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락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힘들고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